오늘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 7시 29분, 저녁 7시 29분. 깜깜해요. 오늘은 역사 기록에 정리가 안된 연대표를 만들었는데, 힉소스 왕조가 붕괴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그 1년 후부터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가 전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붕괴가 급속히 이루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이집트의 18왕조가 통치하는 그 기간, 그 다음에 모세가 출생해서 모세가 80세에 또 출애굽을 하기까지의 그 연대표, 이집트 18왕조의 연대표를 중점적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18왕조의 통치자 중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왕이 있는데, 야세르 책에는 메롤 왕이라고 돼 있고, 역사 기록에는 투투모 1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메롤 왕의 단독 통치는 55년 했고, 또 자식들하고 아들, 딸들을 이렇게 앞세워서 섭정한 것이 10년, 20년, 6년 동안은 공식적인 섭정자가 없었고, 3년, 맨 마지막에 3년. 그래서, 공식으로 33년. 그 다음에 6년 동안은 그 공식 그 섭정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탈, 메롤 투투모 1세가 94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니까, 요 통치를, 단독 통치할 때는 75세까지, 55년 동안,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이면 75세까지 단독 통치했고, 요 아들, 딸을 내세워, 섭정을 내세운 건 투투모세가 75세부터 114세까지. 그래서, 자, 제18왕조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아흐모세 1세, 아모시스 또는 아흐모세 1세 통치 기간이 25년이다. 이때 통치, 이제 18왕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종신으로 총리 생활한 요셉이 사망했다. 110세로 사망했다. 1585년.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사망한 거 전사가 아니고,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그리고 요셉이 사망하면서 바로 힉소스 왕조 파라오가 이제 이집트 18왕조가 이제 공격을 해와서 전면전을 붙어서 마그론 81세가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침공을 당해서 이집트 18왕조가 힉소스 왕조를 공격해서 힉소스 왕조의 왕, 파라오가 81세로 전사를 했다. 그래서 결국 3년 후에 계속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이 왕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이 아흐모세가,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뒤에도 13년을 더 통치했어요. 그래서 13년, 힉소스 왕조가 멸망 후 13년이 지나서, 요때부터, 80년에 사망했고, 왕조 멸망했고, 67년에 이제 이 새로운 두 번째 왕인데, 아멘호텝 1세가 13년 동안 통치했다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힉소스 왕조는 완전히 없어졌고, 18왕조에, 이집트의 18왕조예요. 이집트의 18왕조 아메로테 1세가 13년 동안 통치했고, 그 다음에 자 13년 통치하던 중에 1554년도에 아메로테 1세가 사망하면서 그 아들 메롤 투투모 1세가 왕위에 오르고, 20살에 왕위에 오르고 114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총 94년간 통치했다. 굉장히 오래 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래 했고,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14세로 사망했다. 요 중간에 많은데, 요셉도 여기까지는 55년 단독 통치를 했고, 요때가 투투모 1세 75세, 이때가 투투모 1세 20세, 또 이때가 투투모 1세 요 10년 동안 바지 사장, 배달은
남동생, 배다른 남동생 투투모 2세를 내세워서 10년 동안 통치했고, 이때는 공주 바띠아가 직접 20년간 통치했고, 또 이때는 공식적인 섭정왕이 없이 그냥 흘러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바띠아가 바로 전에 20년 동안 여왕으로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때도 아마 계속 간섭을 했을 걸로 보고, 이때 가서 메롤 투투메세가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미리 알고, 3년 전에 메롤 왕의 둘째 아들 아디캄을 투투모 3세를 여기다가 견습 후계자, 견습 3년 동안 키웠어요. 3년 동안 이제 섭정왕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메롤 투투모 1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55년, 또 여기까지는 총 39년에서 총 94년간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요 메롤 왕이 48세가 됐을 때, 메롤 왕이 48세가 됐을 때, 투투모 1세 1526년에 통치 28년 차에 모세가 출생했다. 그때 당시에 바띠아 공주가 15세,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가 15세였어요. 그래서 강물에 떠내려오는 모세를 건진 것이 바띠아 공주예요. 그래서 바띠아 공주가 모세를 양아들로 입양을 했어요. 이때부터 양아들로 입양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18세가 될 때까지 바띠아 공주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15세부터 18년을 키웠어요. 18년. 그러니까 18년이면 33살 때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메롤 왕이 20세에 왕이 돼서 75세까지 총 55년 동안 단독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단독 통치가 끝나고 75세에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메롤 왕이 투투모 1세가 75세가 넘어서 이제 10년 동안 투투모 2세 바지사장을 내세웠어요. 투투모 2세가 요때 20세, 끝날 때가 30세. 그래서 10년 동안 섭정으로 통치했다. 바띠아 공주는 42세에서 52세. 그러니까 요때 투투모 2세가 20살 남편, 그다음에 부인이 바띠아 공주 42살. 42살로 뭐예요? 왜냐면 투투모 2세가 20살이 됐을 때, 야, 이거 왕을 좀 세워야 했다고 할 때가 20살이 됐을 때 바로 섭정왕으로 내세운 거야, 바지사장으로. 그래서 어차피 왕을 세울 바에야 이제 일단 혼인을 하자 해서, 이 공주가 혼인을 못했으니까 자기 남동생하고 혼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처의 딸이고, 여기는 본처가 아닌 후처의 자식인 것 같아요. 후처의 자식. 그래서 무남동녀 공주하고 배다른 남동생 투투모 2세라는 공식 이제 그 이름을 줬고, 20에서 30세까지 혼인해서 본처의 자식이 아닌 후처의 자식인 남동생 투투모 2세를 왕으로 내세워서 10년 동안, 그렇지만 투투모 2세는 아주 존재감이 없이 생활했어요. 왜? 이 10년 동안 공주, 자기 처, 부인 22살이라 많은 이 공주가 다 왕권을 다 행사해버렸으니까 투투모 2세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에요. 바지사장. 이 공주는 본 아버지의 친딸이고 가장 큰 딸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75세, 85세까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지만 이제 공주 바띠아가 실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자, 1년이 지나서 공주 바띠아가 42살에 혼인했고, 본처 자식이 아닌 후처의 자식 남동생 투투모 2세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장남 아메노텝 2세를 출산한 걸로 추정을 해요. 왜? 요 본명이 없어요. 이 아메노텝 2세만 공식 명칭이 있어요. 자, 출생을 추정하고 투투모 1세가 76세 때에 바띠아 공주가 43살일 때 아메노테 2세가 출생을 했다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건데, 공주 바띠아가 하셉슈투가 52세에서 72세까지
공식적인 여왕 섭정호를 20년 했어요. 그 아버지가 투트몬세가 85세에서 105세까지. 그러니까 여긴 딸이고 친딸이고 아버지, 친딸이고 아버지. 약 33살의 차이가 있지만 친딸이 여왕으로서 역사책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요것은 역사책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20년 동안 공식적으로 왕을 지냈다. 여왕으로서.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약 6년 정도 되는데 공식적인 섭정왕이 없이 6년을 그냥 지나가요. 왕, 공식적인 여왕도 끝났고 하지만 공주 바티아가 요 나이 때에 그냥 하던 일이니까 그대로 그냥 연장을 해서 대응을 했다고 저기 추정이 돼요. 이때 투트모 1세는 105세,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고 뭐 잔 일 같은 거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왕이 없이 이제 왕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왕이 이제 죽을 때를 알았어요. 죽을 때를 알아서 3년 전에 메럴 왕이 둘째 아들을 불러서 아디캄을 불러서 투트모 3세로 하고 17살짜리를 후계자로 지정했어요. 섭정왕으로 완전히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의 통치, 견습, 뭐 섭정보다도 더 약한 정도로 아직 섭정이라고 하지만 뭐 너무 어리니까 견습생 3년 동안 그래서 이때까지도 공주 바티아가 78세에서 81세인데 아마 섭정 연장선에서 계속 대리 행사를 했을 걸로 봐요. 실력 행사를. 그리고 투트모세는 114세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갔다. 그 다음에 메롤이 1460년에 114세로 사망했다. 이때 하셉슈트가 81세. 하셉슈트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다음에 자 공식적으로 아디캄이 이제 투트모 3세로 이제 왕이 됐어요. 20살에. 20살이 왕이 됐고 요때까지 공식적으로 잘 통치를 했어요. 젊으니까. 통치 3년 차에 문둥병이 들어서 통치 4년 차에서 10년 차까지는 통치권을 상실했다. 이때는 통치권을 상실했다. 왜? 문둥병이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직접 면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 바티아가 이때도 91세까지 섭정 연장선에서 대리 행사를 했다고 보여져. 그러니까 이 앞에 부분은 이 아디캄이 실제로 이제 권력을 행사했지만 이 이후로는 이제 통치권을 상실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섭정선에서 요 기간 동안에 바티아가 대리 행사했다고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아디카미 투트모 3세가 24세 문둥병 치료자 아디카미 통치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하셉슈트가 요 나이에 섭정 연장선에서 계속 대리 행사를 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요 기간 요 시기에 투트모 3세가 30세로 사망했다. 공주 바티아 하셉슈트가 91세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히게 돼요. 그래서 공주 바티아가 하셉슈트 장남 아멘호텝 2세 48세, 48세를 왕위에 앉히고 왕위에 앉히고 26년 동안 통치하게 됐다. 하셉슈트가 91세에 예, 이때 91세 또 아들 아멘호텝 2세가 48세. 이 아들은 하셉슈트가 43살에 출산한 아들이에요. 그냥 좀 늦게 낳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때 모세가 78세, 아론이 81세 출애굽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와서 아멘호텝 2세를 처음 만났어요. 이때 아멘호텝 2세는 50세였고 모세는 78세, 아론 81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년 동안 끈질기게 아멘호텝이 출애굽을 허가하지 않으니까 2년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다 쏟아 부으면서 출애굽 모세 80세, 아론 83세, 아멘호텝 52세, 그 다음에 공주 바티아가 95세. 그래서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다 이렇게 겪은 다음에 결국 출애굽 허가가 났어요. 자, 그래서 자 중간에 1577년 이제 이미 18왕조가 고센 땅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3년차 시기에 있었던
그런 그 아래 사항 요거 요인데 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읽어보죠. 레위가 137세로 사망했고 레위의 네 번째 딸 요게벳이 130세에 낳은 아들이 모세가 출생했다. 그래서 레위 사망 후 37년 후에 모세가 출생했다. 이집트의 왕 투투모 1세가 통치 28년 차, 메롤 투투모 1세가 48세 때에 1526년 모세가 출생했다. 자, 모세 출생 1526년 요거예요. 같은 거예요. 요셉이 사망한 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 59년이 지나서 1585년 모세가 사망했고, 요셉이 사망했고, 요셉이 사망한 후 59년 후에 모세가 1526년에 출생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레위 사망은 요셉 사망 후 22년, 그러니까 22년 늦게 사망해서 22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거하고 22년 하면 59년이 돼요. 59년이. 자. 모세 출생은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시 1656년에 이집트에서 출생하였고 레위의 네 번째 딸로 요게벳이 출생했다. 그리고 요게벳이 126세에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은 133세까지 살았고 고앗은 이집트 이주 전에 출생했고 고앗의 아들 아므람 137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요게벳보다 한참 후에 출생한 사람이에요. 이집트 이주 후에 요게벳보다도 한참 어린 사람의 아브람과 혼인을 해서 레위의 네 번째 딸 레이가 사망한 후 37년이 지나서 요게벳이 130세에 모세를 출산했다. 모세가 80세에 출애굽. 그래서 130년, 80년에서 210년 만에 출애굽을 실행했다. 모세는 이집트 이주 후 130년 후에 출생했다. 이렇게 1530년 요게벳 126세에 혼인했고 아브라함과 혼인해서 고모하고 이렇게 조카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요게벳이 126세에 미리암 출생했고 요게벳이 120세 아론 출생했고 요게벳이 130세 모세 출생했다. 예, 여기까지. 자, 여기 조금 모세의 3살 때 왕궁의 공주 그게 조금 나오는데 1523년 모세가 3살 때에 왕궁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돼서 생활할 때 이집트 메럴 왕 투투모 1세가 요때까지 통치했고 94년 동안 메롤 왕의 무남 동녀 바티아 공주 하셉슈트 역사 기록에는 하셉슈트 퀸으로 됐어요. 통치 기간은 이렇게 역사 기록에 이렇게 됐어요. 1489년, 1469년 20년 동안 메롤 투투모 1세 왕 재위 65년 차, 85년 차.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3세의 왕궁 생활까지.